안녕하세요. 당신의 출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이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이 담긴 악플 세례를 당했습니다. 4월 12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맨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 뒤 손흥민의 인스타그램에는 그를 비난하는 맨유 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맨유 팬들의 열등감이 폭발한 현장이었죠. 이날 경기에서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가 손흥민과의 경합을 이겨낸 뒤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폴 포그바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공을 넘겨받은 에딘손 카바니가 골을 넣었죠.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맥토미니가 손흥민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반칙을 잡아내고 골을 취소했습니다. 손흥민은 맥토미니 팔의 얼굴, 그 중에서도 통증이 클 수밖에 없는 코를 맞아 순간적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일부 맨유 팬들은 다친 것도 아닌데 과장된 동작으로 파울임을 어필해 맨유 득점을 무산시켰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손흥민을 비난했죠. 맨유 팬들은 손흥민의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댓글 중에는 고양이와 박쥐, 계란 먹어라, 쌀 먹는 사기꾼 등의 인종차별적 댓글이 있어 손흥민의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맞서는 의미로 일주일간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맨유 팬들의 열폭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선수 중 한 명이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을 겪었다.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조사를 거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손흥민을 지지한다고 손흥민을 옹호했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출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